시민연합 22번 박현정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서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 중립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인으로서 가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되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없는 사람과 그러니까 약자, 장애인 뭐 재벌이 싸우다 할까요? 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치 중립을 해서 똑같이 재벌 입장 똑같이 이분법적으로 해서 재벌이 그쪽 그 기업이 얼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장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건 다 가치 중립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언론은 사회적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어느 언론사들 그 선진국을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대응을 해요. 그분들은 이걸 우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보통의 환경 문제하고 정부하고 환경 문제 싸울 수 있어요. 이건 환경단체의 문제, 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딱 해야 됩니다. 아까 이것도 아까 그 내가 그 아까 정경과 싸우고 아니면 좌파 우파 이거 싸운 것일 때 최소한 또 여기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양쪽을 바라보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약자를 위해서는 좀 더 거기를 많이 쓰고 대변해서 사회를 해명 사람들한테 대변하는 것이 또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7번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언론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이제 협회장님의 강연 정말 네, 의미 깊게 잘 들었고요. 네, 저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인 미디어가 요즘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도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1인 미디어가 다양성과 또 그런 풍부한 소외계층의 이야기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언론인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적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1인 미디어 언론에 대해서 협회장님은 조금 긍정적이신지 부정적이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국민 대수가 다 기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기자가 있으면 시민들이 기자다. 이것은 그 기사를 쓸 수 있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는 시민들에게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 시민 기자한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해줘야 돼요. 제 같은 교육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가서 찍고 사생활인지 이제 조상권 침해인지 이분이 발언하는 걸 그대로 지르고 농담한 걸 지르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두철미한 자기 윤리, 자기 도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1인 미디어로 나서서 자기의 불합리한 것, 또 사회가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알리고 서로 공유점 형성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단 이제 재정적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은 국가가 이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대법관에 블로그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확히 못 들어가요. 1인 미디어가 들어가요. 왜? 그분은 과거에 충분한 소양이 있는 뉴욕타임즈라든지 또 뭐 시카고 트리뷴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있었던 예? MBC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요. 1인 미디어를. 그래서 인정을 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1인 미디어는 그 미디어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팽창 같아요. 그렇지만 재정의 문제는 어쨌든 광고 수익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은 게 있는데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선인재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때 사고의 책임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론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배경 지식을 갖고 정당한 피드백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나아가야 할 언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고 해서 제도적, 법적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학원을 그 수요자들 대상으로 협원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 또 다른 타입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사회적 합의로 좀 이끌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도가 길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제도가. 네, 태권은 완전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법이 따라주지 못해 어떻게 적용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전문가 또 아까 당사자 또 비전문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법 개정부터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가번호 2번 중앙대학교 신문정치학부에 재학 중인 서윤성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AI가 기사를 쓰면서 로봇 저널리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론인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로봇이 지금 기사를 쓰는 게 다 어느 수준일까요?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산중국에서도 로봇이. 로봇의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기사를 쓰는 감정이든 감정이 남아있잖아. 감정이. 거기에 인간을 쓰면서요. 테이프를 주면서. 그 낱말에도 생각을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로봇이 이제 쓰는 시대가 왔을 때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발생한 거의 휴머니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 이제 그 4차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걸 로봇을 계속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차 산업의 생명이 도래한다는데 4차 산업은 우리가 그 시대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단계 정도 역할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로봇을 우리 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나는 그 로봇이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은 인간을 다루잖아요. 기계도 감정을 갖고 이 기계는 나는 감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논리라든지 이런 것은 풍부하죠. 그 바둑을 두고 보면 인간은 초월하잖아요. 그 바둑 이런 대회도 보면. 그래서 인간이 기자만큼은 영역만큼 언론만큼은 기자들이 언론을 쓸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이거 나는 4차 산업 해외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